꽤 덥다 그러지 않아. 입술이 뭐야? 나 렌즈 사러 가야 돼 근데. 와 진짜 푸짐해. 맛있겠다. 이거는 이따 하나씩 하고. 쪽차는 더 달라고 가져가자. 아 그러자. 오빠 이거 와사비 넣는다? 맛있네. 여기는 냄새가. 냄새가 왔다. 와, 진짜 많이 와. 근데 약간 내리는 게 소나기처럼 내리는데 아까부터 이랬잖아. 갈 건데 엄마랑 재밌게 놀았어? 응?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맞아, 거기 집 아니야. 아기 아니야. 아기 집 어딘데? 아기가 찾아봐 그러면. 아기가 먼저 가봐.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거기가 집이야? 맞아? 거기 맞아? 누구지? 여기 맞아? 응. 맞아요. 아니 도레미곰 전집을 샀는데 그건 아직 배송이 안 왔고 오늘 간 데서 사은품을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이렇게 어린이 서점 이용하면 사은품 챙겨주시는 게 진짜 쏠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개 다른 전집들 하나씩 주셨고 이거는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창작 브런치 책이거든요. 이것도 좋아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챙겨주셨습니다. 이거 책이야. 맛있는 사과 파이. 어? 딸기가 어디 갔지? 하니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이거 책 다 꺼낸 다음에 읽어. 다람쥐들이 딸기를 모았어요. 빨갛게 익으면 들쥐랑 나눠 먹어야지. 이게 다 딸기를 담이야. 다람쥐들은 딸기에게 배고팠죠? 무슨 색 다람쥐야? 엄청 빨개. 아니 배가 엄청 많이 고팠구나. 아까도 소희 엄마가 3인분 싸왔대. 거의 자두를. 근데 둘이 반 넘게 먹었어. 응. 많이 먹었네. 응. 근데 집에 와서 파프리카를 저거 반 개를 다 먹고. 큰 파프리카 반 개나 먹었어? 반 개 먹었어. 그렇게 많이 먹었어? 응. 간이 손이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마. 얘가 다니 밥 먹는 거 보고 싶대. 아니야. 봐봐. 아니야. 자기가 자기가 먹으려다 깜짝 놀란다 얘는. 뭔지 알지? 아기만 먹자. 아니야, 꼭꼭 씹고 먹어야 되겠다. 너무 빨리 삼키는.
너무 배고파서 니가 빨리 삼키나봐. 아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밥 많이 먹었어? 국수? 어. 그래서 하니가 오늘 하원할 때 쭈쭈쭈 이러는 거야. 얌얌 막 이래. 이렇게 했대. 아, 쭉 이랬다? 보니까 오늘 간식이 오이 비빔국수였어. 간식이 그렇게 그래서 국수 말한 거야, 국수. 배부르면 치즈는 못 먹을 텐데? 치즈 안 먹을 거야? 내 파리? 당연히 치즈 먹을 수 있어? 배 불러? 안 불러? 배 불러? 배 부르면 치즈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배 부르면 치즈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먹을 수 있죠? 배 부른데 치즈를 어떻게 먹으려고? 이 주 두 세 야 요 우 주세요 우와야야 아 일단 먹어야 돼. 약간 사 나올 것 같은데? 말 같기도 하고 되게 길어 얼굴이. 잘 안 돼? 오이 오이 딸기 당근 딸기 딸기 사랑해 문 열어놓으셨네. 나는 관심 없다니까 지금. 잘해. 먹자. 이 안에 와사비 안 들어가 있대. 뭐 하러 왔죠? 오, 왕삽이다, 왕삽. 왕삽. 삽이야, 삽. 크다. 어. 오, 진짜 빠르다, 소희야. 그거, 그걸 뭐라 하지? 주세요. 네. 주세요. 많이. 기름을 떼버줄게. 뽑아요. 맛있어 그거? 부드럽지 고기가. 어떻게 써 손? 저 손이 왜 이렇게 웃긴지 몰라.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지. 엄마. 어, 엄마가 만들어줬지 밥. 냉냉 엄마. 냉냉 아기. 냉냉 아기. 냉냉 엄마. 어. 냉냉 아빠. 냉냉 아빠. 응. 냉냉 아기. 냉냉 아기. 엄마를 먹고 싶어? 지금 9시야. 다니 뭐 큰일 나나 보다. 오늘 밥 엄청 많이 먹었는데. 엄마 또. 또. 아니 우유 먹을래? 어 우유 좋다. 우유 따뜻하게 데워줄까? 어. 우유 줄까? 응. 좋아 좋아. 아빠 우유 좀 해주세요.
이거는 다니 눈 감고도 해. 이거는 진짜 눈 감고 해. 이거를 제일 잘해. 많은 퍼즐 하는 것 중에. 우와, 다니 이것도 있어. 이거. 아, 이 코 한다. 우리 코 한 두드러. 아빠가 찍어줄까? 그래, 어디에서 찍을 거야? 엄마 나지 마? 알았죠?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가자. 많이 없지? 아, 귀여워. 오늘 다니 어린이집에서 물놀이 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보려고 나가려고요. 너무 더우니까. 왔다 유람. 진짜 잘 들어. 진짜 잘 들어. 이거 원래 있었나?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약간 꽈리고추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브로콜리 맛있다. 느낌 재밌겠다 오빠. 그치? 우람이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처음인가요? 어렸을 때도 혹시 없으셨나요? 지금 너무 미안해. 슬슬 해봐요. 그렇죠. 미끌미끌하죠. 순간 저처럼 이렇게 손에 전체적으로 돋보할 수 있게 싹싹 발라줘. 가져오세요. 저는 쑥 넣어볼까요? 쑥 천천히 더더더더 더 들어볼까요? 더더더더더 그만. 저는 이렇게 잔뜩 묻혀주시면 됩니다.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보호선 한번 살짝 떼볼까요? 여기 안쪽에는 물이 없어서 좀 뻑뻑하죠? 이 상태에서 물 좀 넣어주고 더 부드럽게 한번 들어볼게요. 꾹 눌러 여기 위에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힘을 주시고 흔들리는 거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가운데 손가락부터 쭉 일단 핀 상태부터 손가락 꾸르지 마시고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아. 생각이 달라 애초에. 이거 두 개는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거 두 개요? 이거는 두 개는 원하시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나타나죠. 끝. 야, 아빠 모래 친다. 오, 너 잘한다. 여기 바깥으로 안 떨어지게 조심해. 오. 다니는 집에 오자마자 또 물놀이를 해요. 파스타에 먹으려고 토마토 샀고 화이트 발사믹 넣으려고 일단 이거 사봤어. 숨을 준 거다. 텀블러? 오덴세 텀블러인데 너무 예쁘지? 바꿨어? 어, 내가 바꿨어. 카카오는 예쁘다. 바꿀 수 있잖아.
이거 치리오스 시리얼 단이 잘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다 먹어가지고 하나 또 샀어요. 단이 미끄러우니까. 토마토. 토마토. 신기한 게 있어? 아빠한테 물어봐봐. 엄마 안 보여. 어디? 토마토? 빨간색? 방울 토마토는 거기 안에가 씨다 다니야? 맛있죠? 다니야. 맛있죠? 맛이 없죠? 근데 왜 먹어? 아니야? 아직. 다니야. 언제까지 먹을 거야? 아니 진짜 한 시간 반째 먹는데? 강아지야? 남편이 지금 단이 재우러 들어갔는데 이거 제가 빨래에다가 양말 한 짝 남은 거 찾았어요. 어쨌든 남편이 단이 재우러 들어갔는데 단이가 요즘에 새벽에 진짜 많이 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빠의 부재도 있긴 했는데 아빠가 있어도 깨고 하는 게 아빠의 부재 때문만은 아니고 단이가 무조건 저는 이걸 16개월부터 확신했는데 옆에 자기를 재워주던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깨는 거예요. 아니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다니는 한 6개월 정도 때부터 수면 교육을 했어요. 분리수면은 그때부터 분리수면을 했고 6개월부터 수면 교육을 했지만 실제로 통잠은 한 돌 좀 전부터 16개월 때까지는 완전 육아 황금기였어요. 잠에 있어서는 다니가 아예 이앓이 이런 걸 제외하고는 새벽에 깬 적이 없거든요. 근데 16개월쯤에 제적근기가 오고서 혼자 자는 거를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막 엄청 불안에 떨고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이나 제가 다니를 재워주기 시작했는데 딱 그때부터 다니가 새벽에 미친 듯이 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통잠 자고 계속 깨고 어쩌다 통잠 자고 근데 막 통잠 새벽에 깨는 게 무조건 습관이 들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무조건 똑같은 시간에 계속 깨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니가 얕은 잠으로 가는 시기에 살짝 눈을 떴는데 옆에 자기를 재워준 사람이 없으니 무조건 깨서 우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겠고 진짜 수천 번 다니한테 말해줘야겠죠? 괜찮아? 그 물이 좀 뜨거워? 응. 끝에 먹어, 끝에. 아빠, 다니엘 어린이집 빠이빠이 하고 아빠 일 갔다가 내일 올 거야. 응, 엄마 이따 얘기해 줄게. 오빠 삼각집에 얼마 낼 거야? 돈 줄까? 아. 맛있겠죠? 완성입니다. 보이시나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진짜 상큼하고 맛있어요. 루꼴라가 집에 있는데 루꼴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루꼴라를 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없어서 오늘 잘 다니랑 지내봐야 돼요. 지금 비 맞았어, 다니가? 밖으로 나가봐봐. 비 맞았나? 아빠 이. 망망 이. 아빠 이. 아니야? 야, 삼키고 먹어야지. 왜 이렇게 오늘 안 삼키고 뱉는 거야?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조그만. 엄마. 그게 뭐야, 이름이? 뭐 해달라는 거야? 엄마. 저게 뭐야, 이름이? 다니가 이렇게 하면 몰라. 엄마. 엄마. 저게 이름이 뭐야? 노래지. 노래? 노래. 노. 노래. 야. 노래. 울다. 틀어줘. 울다. 틀어줘. 맛있어? 응. 명태가스 올려 먹었어? 응. 우와. 맞아. 다니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오늘 아침부터. 제 생각에는 다니가 토마토 알러지가 있나 싶어요. 새롭게 어제부터 먹은 게 토마토였는데. 아빠야? 그 사람이 아빠야? 엄마. 엄마야? 응. 야, 엄마는 아니지 않냐? 엄마는 하얗잖아. 다르게 생겼잖아. 머리도 다르고. 그 사람 누구야? 다니 등에 난 거를 좀 걱정해서 찾아보니까 땀띠 같아요. 땀띠인 경우에 저렇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물에 오랫동안 있거나 건조하고 좀 더운 데 있으면 저렇게 땀띠가 올라오는데. 근데 다니는 전혀 간지러워하지 않는 게 두드러기나 그런 게 아니라 땀띠인 것 같고, 보통 리도맥스를 바르면 가라앉는데요. 근데 바로 가라앉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땀띠 같은데 내일 아침까지 잘 지켜봐봐야 될 것 같아요. 수족구 이런 건 아예 아닌 것 같고. 엄마 아빠. 물놀이 하고서 다니가 엄청 저희가 물놀이 하면은 너무 건조해져서 몸에 로션들을 완전 치덕치덕 발라주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 간지러웠나 봐요. 그래서 하원할 때 보니까 막 피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한몫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내일까지 잘 지켜봐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 딱 조준을 하고. 다시 다니 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야지 내려가. 아니, 반대로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다시 내려볼 거야? 옳지. 그렇게 반대로. 꿀벌은 어떤데? 꿀벌은 징그러워. 끈적끈적 달콤한 꿀. 나는 꿀이 좋아. 그 꿀 내가 만들었어. 내가 누구냐고? 그게 뭐야? 좀 징그러워?
오늘 친구들 만나러 서울 가요. 다니랑은 쿨하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엉망이네. 시 있어? 다 이거 이거 엄마한테 보내줄 거거든. 엄마 안녕. 엄마 안녕. 엄마 뽀뽀 소리 내서. 한 번 더. 안녕. 엄마 사랑해요. 하트. 뿅. 뿅. 하트 이거 하트 준 거야? 하트 꺼내다가 이거 뜯어줬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너무 먹고 싶어? 빠기 엄마 너무 맛있어 다니야? 아까 여기 있는데? 이거 꺼줄게. 다니 진짜 잘 먹네. 이거 봐봐. 새우도 있어 다니. 새우도 먹어. 이거 새우거든. 아빠 손. 이거만 드리냐? 절대 안 해요. 이거 말고 옆에 보시면 정말 맛있는 푸드카드리. 서울을 갔다 온 게 너무 힘들어요. 더위 먹은 것 같아요. 다니랑은 여름에 실내 시원한 곳에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밖을 그렇게 많이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니야, 백화점에 사람이 많아서 조금 있었어? 많이 있었어? 조금 있었어? 아니, 머리 한번 뒤로 넘겨주라. 근데 오빠 이것보다 우리가 엄마, 먹은 게 더 훨씬 달아. 엄마. 아 그래? 다니야. 굿모닝이야. 잘 잤죠? 뽀뽀란 거 아니니? 뽀뽀란 거 아니야? 엄마한테 뽀뽀했잖아. 이 정도? 망신 안 당하려면 연기원 선생님 따르려고 했어. 이거 너무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처음부터 이렇게 안 잘라. 근데 밑에 그 헤드핀 같은 거 자르면 좋겠다. 아니야, 앞에 봐. 아니야, 뒤에 갑자기 훅 하면 엄마가 그러면 자신 있지. 뭘 묻히면 안 돼. 왜? 뭘 묻히고 기술을 해야지. 진짜 진짜일이지. 그런 거라면 잘라? 아니, 난 눈속이었는데? 아니 어디까지? 거기까지 알고 싶어요? 몽실이 씨, 얼굴 좀 보여주세요. 몽실이 씨.
엘리베이터 바로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지하 1층 과연? 제발. 과연? 과연? 아 그래? 쪼리 있잖아. 아 이거 양말이 쪼리가 안 돼요. 여기 서봐. 자, 꼬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숨었어요. 어머, 옆으로 이렇게 생긴 게 신기하잖아. 꼬리가 있습니다. 생긴다. 생긴다. 너무 통통해. 몇 킬로야? 어머, 얘 그때 먹기만 했는데? 타니야, 얘 봐봐. 거북이 봐봐. 뱀이야. 다이도 많이 치단치단 해줄까? 비가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만져봐. 아, 거기 자석이 붙어 있어? 오자마자 낚시를 하네? 뒤로 넘어져. 아! 뭐야, 영상 찍고 있는데. 아기가 하는 건데 아빠 왜 그래요? 안 타, 나 그냥 다니랑 놀으려고 한 거야. 다니 깜짝 놀라잖아. 엄마, 응. 아니 그거 그 우리 1층 키즈 카페에서 좋아하는 거잖아. 아 이거 그렇지. 그거는 배를 탄 거예요? 진짜 많다. 그거 안에 콩 있는 건가 봐. 콩 이거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게 있을까? 응 있을 것 같은데. 가보자. 통조림도 진짜 많아. 입에 까까가 엄청 묻었네. 엄마. 자석이야? 오! 왜? 다 무인 키즈카페 경험은 괜찮은 거. 다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 다른 점이야? 응. 아니 근데 괜찮아? 약간 비 오는 날 어울리는 메뉴다 진짜. 뭐 아 있어. 사랑해 다나. 이런다 그래. 그새 묻혔어?